중장비가 연신 철제우리를 부수고 옮깁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들을 사육해온 계양산 내 개농장에서 철제우리인 이른바 뜬장이 철거되는 겁니다. 해당 개농장이 위치한 곳은 개발 제한 구역 중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임야지대로 뜬장 설치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농장주는 매년 개발 제한 구역 내 물건 적시로 과태료를 내고 있던 상황. 그러던 중 지난 7월 해당 개농장의 개들이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농장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개들 280여 마리의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는 개들을 8월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기로 농장주와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뜬장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대신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약 80마리의 개들이 입양 등을 통해 개농장을 떠났지만 여전히 개들 200여 마리는 개농장의 뜬장 안에 남아있던 상황. 이렇게 뜬장은 사라졌지만 200여 마리의 개들은 여전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계양군은 뜬장이 사라지더라도 개들이 개농장에 남아있는 한 개발 제한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단체는 개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형견이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뭐 70마리씩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개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인천시나 혹은 롯데나 이제 모두가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수십 년간 개들을 가두었던 철장은 사라졌지만 남은 개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